이번에는 간단하지만 양성인으로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껍질을 벗겨서 샐러드만 넣고, 흰 부분만 고급스럽게 사용하는데, 이거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는 방법. 물론 껍질을 안 까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다른 데 사용하면 되니까 껍질은 샐러드를 고급스럽게 하얀색을 만들기 위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손을 껍질 벗겨서 깨끗하게 썰은 다음에 요거트로 묻혀주면 고급스럽습니다. 플레이. 그 다음에 레몬 주스를 좀 짜주겠습니다. 이거 2초만 정도. 양상추나 상추를 좀 깔고 고급스럽게 담아줍니다. 아니, 플레인 요거트가 없으면 마요네즈로 묻혀도 큰 문제는 없죠. 이것은 고급스럽게 어떤 샐러드에다 조금만 놔줘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먹어도 되겠죠. 샐러드 자체를 하나 만들어 먹어도 된다는 뜻이죠. 이번에는 송이를 작은 사각으로 썰어서 그것을 오랫동안 볶아서 습기를 제거해서 각종 요리에 사용하는 멋있는 특제 전문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볶아 보겠습니다. 센 불에 빨리 볶아서 물이 없어야 되고 수증기를 완전히 날리는 그런 볶음입니다. 뽀득뽀득할 때까지 굽니다. 이것은 조금 싱겁게 해놨다가 각종 요리를 할 때 더 가미를 해야 됩니다. 송이의 향을 살리는 것인데 뭐 허브를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넣고 싶으면 타임을 좀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뽀득뽀득하게 볶아줘야지 물기가 없이 해서 담아놓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 오늘 제가 가정에서 하는 거라 담아만 넣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지. 얘는 송이를 부직구제 쓸어서 바로 볶아서 반찬 대용이나 뷔페식이나 이렇게 썰어 놓은 송이 볶음을 넣겠습니다. 쉽죠? 색깔만 내서 업장에서 오븐에 굽기도 합니다. 조금은 굽으니까. 그 다음에 허브를 타임을 좀 뿌려줘요. 오이라고 허브 소금만 있으면 너무 좋지. 그러면서 맛있는 고급 요리가 됩니다. 이렇게 볶아주고 있지. 하시다가 드셔보면 일단 뽀득뽀득하면서 멋이름 송이의 향이 아주 딱 입안 가득 커집니다. 좀 물기 없이 확 볶아주면 되겠습니다.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찬 대용으로 나가도 됩니다.